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국가계획에 최종 확정되면서 이를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 내륙철도 거점역인 광주역에서 제2기 달빛동맹 협약식을 열고 달빛 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성명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협약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달빛동맹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민간교류 활성화와 경제산업 분야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달빛동맹은 광주시와 대구시가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을 넘기 위해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수한 우리말인 빛고울의 머리글자를 따 만들어진 명칭으로 지난 2013년 교류협약을 체결한 이후 최근까지 남북권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상생 지역교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